예, 2020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박 교수님,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새해. 뭐 네. 학기말은 항상 채점과 함께 그런 적에서 채점하고 뭐 정신없이 이제 새해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방학 중에 새해를 맞으시니까 좋으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차윤 선생님 어떻게 지냈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야 뭐 바쁘셨나요? 뭐 특별히 바쁜 거 없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제가 바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바쁜 거 없고요. 그냥 뭐 글이나 쓰면서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벌써 13번째 시간이나 됐어요. 그래서 2020년에는 뭔가 또 다른 어떤 전환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불교 전체에 획을 긋는 그런 프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교수님은 어떻게 고향 다녀오셨어요? 아닙니다. 안도. 원래는 못 갔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 보냈습니다. 예. 지금 자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신년을 맞아서 부타 인사이드가 좀 1월 한 달 동안은 2020년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될 만한 중요한 키워드 4개를 좀 선정을 해서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주제가 명상입니다. 바쁜 삶 속에 지쳐 나를 잃어버린 현대인들. 나를 찾기 위한 방법, 명상.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명상 열풍. 명상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명상 어플 등장. 단순한 명상에서 벗어난 VR 명상 게임까지 등장. 명상의 새로운 바람, 디지털 명상. 급변하고 있는 명상의 흐름. 우리 불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붓다 인사이드 2020 핫 키워드 디지털 명상. 예, 요즘 명상이 대세죠. 이 열풍을 지나서 지금 광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명상을 종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냥 어떤 그 트렌드, 문화운동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 명상의 흐름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글쎄요. 갑자기 동아시아에서 이런 명상이 붐을 일으킨다는 거는 굉장히 재밌는 현상 같아요. 왜냐하면 동아시아 전통 문화에서는 물질주의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통을 이렇게 한번 되비쳐보면 당나라 때 물질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왔을 때 선이라고 하는 명상주의가 한번 북송시대까지 휩쓰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동아시아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오니까 물질을 넘어서 사람의 행복에 대한 추구 이 부분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이 정신적인 데 이게 물질을 지불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데 지금 명상 흐름과 관련해서는 돈을 내고라도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근육을 만들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개발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불을 하려고 한다는 게 조금 달라진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자본주의의 영향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현재 명상의 흐름의 제일 핵심은 상업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가 산업이라고 하는 큰 흐름 안에 존재하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쉬는 것까지도 사서 해야 되는 상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명상 산업의 제일 큰 특징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회 구조적으로는 이제 자동화, 뭐 로봇화 이렇게 자꾸 되면 여가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이 여가 시간을 이제 자기 개발이나 창의적인 데나 이런 데로 활용할 수 있는 찬스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 그래서 중산층이라든지 특히 이제 풍요의 세대 이런 이제 세대들은 그런 거에 대한 욕구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특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명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동양의 전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서양에서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비과학적 영역으로 보이던 명상이 과학의 옷을 입어가지고 역수입이 되고 있는 셈인데 대략 한 40년 전부터 특히 그 이제 선봉에는 존 카바진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의사인데 MBSR이라고 마인드풀니스라는 용어를 대중화했는데 이건 이제 부탁해서 말씀하신 사티, 빨리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하여튼 40년 전부터 이렇게 이분 뭐 전후로에서도 여러분들이 계시지만은 요즘에는 연평균 그 마인드풀니스에 관한 논문이 1200편이 나온답니다. 서양에서 대단하죠. 거기다가 또 이제 글로벌 IT 기업에서 저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한다 그러면서 이게 사내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진행이 되고 뭐 그런 정도니까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미국 내 명상 인구가 5년간 3배가 증가했답니다. 야, 대단합니다. 영국에서는 또 의회에서도 이 마음 챙김 명상 코스를 진행을 하고 명상 수업을 공립 과정에 도입하는 법률이 뭐 입안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예. 명상이 동양과 관련해서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요. 중국식의 명상이라는 거하고 인도식의 명상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는 정신과 물질에 대한 이중구조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 중국은 사실 물질과 정신을 하나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이냐,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약간, 자신을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볼 것이냐에 대한 이런 차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서구에서 일어나는 방식들은 사실 인도 유럽 오족 계열에서 그쪽의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동아시아적인 흐름들이 거기에 이제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약간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가 같은 거가 사실 확산되면서 명상이 같이 꿈을 이룬 것도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게 요가가 원래는 정신 수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운동 중심으로 들어왔거든요. 약간 하타 요가 중심으로 들어왔지 뭐 라자 요가나 이런 쪽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는 하타 요가 같이 자세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서 명상 쪽으로 이제 살살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에서의 요가하고 우리나라 요가가 좀 다르니까 우리는 훨씬 더 물질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좀씩 가고 있다는 거는 문화적인 변화이기도 하고 동아시아 전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약간 특이한 흐름입니다. 그 대목에서 지금 서양인들이 그 동양의 명상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는 주요 이유가 뭐라고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5년마다 이렇게 하는데 세계 가치관, 가치관 조사 별 조사가 다 있네요. 그 조사 결과 데이터들을 쭉 보면 그 이제 협회를 이제 좀 세계적인 조직으로 만든 사람이 잉글하트라는 사람인데 그 잉글하트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특히 서구 사람들이 탈물질주의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이제 과거에 이제 산업 시대는 이제 굉장히 물질주의, 물질 추구 이런 시기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에 이제 탈물질주의 경향이 확연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점차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돼 가고 있다. 그게 이제 아까 명상 붐하고 저는 이제 그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잉글하트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소득 수준하고 행복 지수의 관계가 US 달러 미국 그 달러로 15,000불에서 20,000불 사이까지는 소득이 증가하면 행복이 증가해요. 그런데 15,000불에서 20,000불이 넘어서면 지금 우리가 30,000불 정도 월급인가요? 연봉? 국민소득. 예. 그래서 30,000불 이상이 이제 20,000불 이상이 되면 소득은 늘어나도 행복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소득 수입 말고 그 밖에 뭔가가 플러스 알파 추가가 돼야만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0년도 이때쯤이 그때를 넘어갔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많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필요 조건이 충족되면 그 밖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여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해외 그렇죠. 이런 삶의 질에 대한 욕구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충족이 됐을 때 행복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잉글하트가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아규먼트 주장인데, 그렇게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잉글하트 얘기를 수용을 한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적 부가 이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15,000불 이상, 20,000불 이상이 되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까 행복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아까 맷집을 키운다든지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하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우에도 보면 일단 계층적으로 중산층 이상, 중산층 이하는 우선 먹고 사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유가 있으면 이제 그걸 추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젊은 세대처럼 이제 풍요의 세대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고, 이런 현상들도 저는 잉글하트의 그 주장, 또 경험적인 데이터거든요. 우리 바꿔 얘기하면 대단히 과학적 신뢰가 되는 그런 데이터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건데, 나는 그래서 잉글하트의 그런 주장이 대단히 지금 설득력이 있고, 그런 잉글하트에 기초해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그 정도의 물질 충족이 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정신적인 추구, 마음의 양식을 쌓으려는 추구, 여가를 삶의 질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경향들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명상이 그런 수요, 욕구들을 이제 흡수해주고, 그렇군요. 네. 또 그런 욕구를 담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자칫 상업화 위험까지도 있을 정도로 붐을 지금 일으키는 게 아닌가. 흐름상으로 보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웰빙이라는 말이 한동안 이제 90년대 그렇죠. 중반부터 이제 막 유행을 했었거든요. 웰빙 유행을 하다가 삶의 질 웰빙 이런 것도 유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2000년대 초반 오면서 힐링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제 치유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그런 웰빙과 힐링이라고 하는 그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 그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웰빙도 머티리얼 웰빙, 그러니까 물질적 웰빙이 아니라 이제 멘탈 웰빙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그게 힐링이다. 네, 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네. 보면 부처님이 활동하셨을 때도 도시국가들이 번성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된 집단들에서 네. 명상 문화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선종이 발달할 때도 그게 당나라 때가 경제 황금기예요. 당나라부터 그렇죠. 북송까지가 예. 가장 중국 경제 중에서 좋을 때거든요. 문화적으로도 황금기죠. 그때가. 먹고 살기 편할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인간은 정신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으로 가는 방향이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인도에서 서구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사실 동아시아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상 불교하고 관련돼서도 얘기할 때 윗바사나 같은 것이 과연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적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하거든요. 그건 약간 더운 지역 수행이기 때문에 더운 지역 수행이 추운 지역 수행에 맞을 수 있나? 사실 인도 수행법이 중국으로 못 들어오고 계속 한 1000년 정도 있다가 결국 한 700년 정도 있었죠. 700년 정도 있다가 당나라에서 선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문화권적 차이하고 그다음에 기후 환경적 차이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스님 말을 받아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상가가 누구였냐라고 그러면 뭐 그냥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들 텐데, 그리고 우리가 불자로서는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행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불교의 수행법으로서의 명상하고 요즘에 지금 널리 퍼져 있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특히 디지털 명상, 이것과 뭐 비슷하지만 뭐 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을 스님께서 뭐 생각하시는 바가 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네. 경우는 저도 어차피 뭐 명상 네. 같은 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 정도까지 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제 박사 전공 중에 하나가 선이에요. 선불교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선전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운 쪽 지역하고 더운 쪽 지역 수행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추운 쪽 지역은 몸에서 열을 내는 수행이고 그다음에 집중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수행을 한다면, 더운 쪽 수행은 대부분 장출식이라 해서 호흡을 길게 해서 그다음에 몸 안에 이제 열을 빼고 그다음에 관법 중심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타자화시킬 것이냐 즉자화시킬 것이냐의 문제.
라고 보면 그게 명상에서의 두 집단, 그러니까 인도하고 중국의 집단에서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명상은, 그러니까 불교 명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명상은 사실 아직까지는 뭔가 이렇게 정립됐다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80년대, 90년대부터 뭐 TM 뭐 해가지고 뭐 5만 명상이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제 서구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 먹고 살기 시작 좋아졌기 때문에 간 거고 우리는 그걸 조금씩 그 당시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이었었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게 마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신에 대한 부분이라서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네. 맞습니다. 그 유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번에 뭐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명상의 종류하고 그 차이, 그 명상 방법들 간의 차이점을 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스님께서 지금 방금 이제 인도식, 중국식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통상은 이제 사마타 수행, 집중 수행, 예, 집중 수행이라고 하고 이제 아까 위파사나 이거는 이제 관찰, 통찰 명상, 뭐 통찰 수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크게 대별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명상을 뭐 이렇게 수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다양하게 또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아까 스님 말씀에 이어서 하면 우선 이제 그 우리 불교의 종교적 의미의 전통적 참선 수행은 깨달음 혹은 뭐 니르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목적이었죠. 근데 최근에 명상은 자기 개인의 심리적 혹은 스트레스라든지 아까 우울 개인의 뭔가 문제를 치유하는 것에 급급한 것 또 그것에 수단화된 이런 것 그러니까 목적 행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완전히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수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로지 뭔가를 추구한다거나 그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비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이건 뭔가 자기 거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적인 그 불교의 수행하고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명상 이것은 좀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명상은 상업화 될 가능성 또 뭐 유행에 따라갈 가능성 이런 것들 충분히 있는 것이고 위험이 그러니까 아까 가나선 같은 이런 전통적인 수행법은 그것을 경계하고 그걸 오히려 이제 방지하는 방식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근데 두 가지의 공통점도 있어요. 예. 공통점은 둘 다 행복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면 불교식으로 뭐 열방 같은 거를 추구하는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사람들도 뭔가 힘든 거죠. 지금 현재에서 물질이 힘들었을 때는 거기에 매몰돼 있어서 정신적인 피로도를 느끼지를 못했는데 이제 물질이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좀 더 확대돼서 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어 기제들을 만들어 가는 거고 결국 그것도 또 다른 방식의 행복의 추구고 그게 더 커진다면 내나 열반 같은 식으로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 프로하고 아마의 차이죠. 예, 네, 이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불교식 수행법하고 일반 명상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스님께서는 그 공통점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세계적 흐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지금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게 다 명상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트렌드가 하여튼 디지털화 아니겠습니까? 그 디지털화에는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스마트폰의 보급이 중심에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혼자 명상을 하는 젊은 사람들이 꽤 많다고 그렇게 듣고 있고 뭐 제 또 주변에도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명상 앱을 써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저는 그 차에 이렇게 그 받아서 이제 한번 운전할 때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어쨌든 운전할 때 누구나 다 이렇게 과속하고 끼워도 들고 또 누가 끼어들면 네. 이제 화가 나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틀어놓고 이제 듣고 이완을 계속 이제 목소리가 계속 나오니까 훨씬 이제 차분해지는 거는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수성을 깨어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이거 아마 제 추측컨대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스님은 물론이고 다 우리 본격적인 불자들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요즘 뭐 젊은이들이 새롭게 초보자들이 쓰는 명상 앱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접해보지는 그런 필요성을 잘 못 느낀 게 사실이죠. 그죠? 저희들은. 아니, 근데 요즘 네.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썼냐면 메트로늄
이런 거 똑딱똑딱 하고, 예, 예. 예. 그 다음에 MC 스퀘어 한동안 유행했었죠. 그리고 뭐 빗소리 막대 뭐 이런 거 있었고, 벨 있었고 뭐 이런 건데, 지금도 그런 소리를 들려주거나 안 그러면 뭐 유도 명상을 하거나 이런 정도는 사실은 이게 어떤 수단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 발전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이제 단말기가 바뀐 거죠. 단말기가, 그러니까 휴대폰이라고 하는 단말기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녹음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서 휴대폰이라고 하는 단말기로 바뀐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작 그렇죠. 단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저, AR이나 VR로 넘어가면 상황은 급변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 다른 분들하고 약간 다른 점은 명상에 대한 상업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상업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양질의 게 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본과 무관한 어떠한 것이 열릴 거야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가치도 없고 생명력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자본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대목에서 하여튼 스마트폰이 이제 그런 기구로 사용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들 애들한테도 우리 자식들한테도 스마트폰 쓰지 말라. 그렇죠. 이 집중력이 저하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스마트폰이 우리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그 명상 도구로 쓰인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모든 신기술이 다 그래요. 모든 신기술은 다 이거를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롭게 쓸 수도 있고 해롭게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친구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 교수님, 그 마인튜브라는 말이 있다면서요? 예, 뭐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인드하고 워낙 요새 유명한 유튜브하고 이제 합성해서 이제 마인튜브라고 쓰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명상과 관련돼 있는 것들을 이제 보거나 다운받아서 보면서 이제 따라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마인튜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아까 뭐 우리 아프시아 봤던 것들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많은 명상 유튜브 명상 동영상들이 있고, 또 이제 그것들 때문에 이제는 아예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직업화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그렇죠.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명상만 하는 분들도 있고, 요가랑 뭐 이런 것들 결합해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또 뭐 이제 마음보기라고 하는 마보라고 마보. 이제 줄여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명상 앱들, 뭐 부지기수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디지털 명상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그 접근성, 편의성, 뭐 시의 적절성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제 생각에는 그나마 막살지 않고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라도 내가 좀 이 우울증이나 이런 걸 좀 좋은 마음으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자체가 전 참 기특하기도 하고 고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무슨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명상 관련되는 콘텐츠들의 내용들을 뭐 보면, 뭐 명상 앱도 마찬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화를 가라앉히는 거, 불안을 좀 적게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레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불면증 치료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마음들이 그래요.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명상에 뭐니 뭐니 해도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뒤따르고 있는 실정인데, 미국 명상 앱 중에 지금 제일 그 잘 나간다 그럴까요? 속된 말로. 이제 캄이라는 앱이 있고, 헤드스페이스, 뭐 심플 해빗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심플 해빗을 예로 들어보면은, 창업자가 한국인이에요. 김윤하 씨라고. 2016년에 포브스가 선정한 30세 이하 유망주 30인 안에 들었는데,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명상 앱인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월 4,500원의 이용료를 내면은 총 2,000개 이상의 명상 컨텐츠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상당하네요. 그죠? 구독경제죠. 구독경제. 예. 요즘 떠오르고 있는. 예. 뭐 당연히 이제 이게 앱이니까 최대 강점은 언제든지 구독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만큼 이게 20대 전후의 젊은 여성들의 구독률이 높다고 하는데, 콘텐츠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하답니다. 이게 한 2,000개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면접 직전에 불안할 때 보는 영상 방법. 예. 청심환을 먹었다. 그렇죠.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이렇게 상황에 맞게 명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회사 상사한테 혼났을 때 기분을 풀어주는 명상, 우울증 증상을 완화하는 뭐 명상, 이렇게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이렇게 이용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목표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이 영상 앱의 목표라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예. 결국은 예. 이제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하면 이제 맞춤형 서비스, 그러니까 명상의 맞춤형 서비스 시대라는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그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이래. 그러니까 우리 뭐 젊은 친구들 이제 프사 이제 프로필에다가 네. 이제 자기 상태에 적어놓는 것처럼 네. 나 지금 뭐뭐뭐 해. 네. 그렇게 하면은 그거 보고 누군가 이거 네. 해서 누군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그냥 인공지능의 형태로서 바로바로 이제 네. 그런 상태면 이게 필요해라고 네. 하는 게 되는 상황인 거라는 네. 거니까 뭐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열광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명상을 좀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 대목을 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명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일관하는 어떤 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이럴 때 하는 명상 방법이 다르고 저럴 때 하는 명상 방법이 다르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일단 응급 처방하는 약제? 아스피린? 뭐, 예, 아스피린? 뭐 이런 느낌이 들지 글쎄 그걸 과연 명상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이게 지금 이 대목에서 과연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명상이 디지털 명상이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데요. 박 교수님 뭐 조사하신 게 있다면서요? 예, 뭐 예. 샌프란시스코 예. 대학의 신경학부에 있는 이제 지글러 교수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했나 봐요. 자체적으로 메디트레인이라고 하는 명상 앱을 개발을 하고 이제 그걸 체험하게 한 거죠. 호흡 명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매일 이제 한 20, 30분 정도 호흡 명상을 하게 하는데 이제 안내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호흡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길어졌는지 짧아졌는지 이것들을 체크해서 길어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더 넘어가게 하고 이제 주의 집중하는 시간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전 단계로 가서 다시 이제 뭐 할 수 있게끔 이제 명상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처음 한 평균 20초 정도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6분 정도까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사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향상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명상 관련해서 이제 뇌과학 분야가 이제 최근에 같이 명상이랑 붙어서 그렇죠. 이제 비약적으로 네.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이제 뇌전도 검증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효과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했는데 자기 통제력이라든가 집중력을 관장하는 그 전두엽의 이제 피질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실제로 이제 그 뇌전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단기 기억력도 한 30% 정도가 증가하는 효과들을 보였대요. 그런 점에서 뭐 현실적으로 뭐 명확하게 이제 좀 효과는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의미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디지털 쪽은 이제 아직 어쨌거나 이제 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국내는 이제 한국뇌과학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일찌감치 시작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명상 연구였고 지금 이제 디지털 쪽으로는 이제 여기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분위기 같고 그 카이스트에 이제 저희 이제 미산 스님께서 지금 소장으로 가 계신 네, 이제 작년에. 명상과학연구소에서도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예. 지금 저 그동안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
을 주로 이용한 디지털 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VR이나 그 가상현실이죠. 예. 네, IT 기술을 활용한 명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뭐 자연스럽게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기술이나 인공지능 같은 IT 기술을 이용한 증강현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예. 가상현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약간 다르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이런 기기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술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뭐 플로트 명상이라고 해서 이제 뭐 플로트 탱크라고 해서 물 탱크 같은 제가 보기에는 반신욕 같은데 예, 그 뭐냐면은 플로팅이 이제,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 예, 뜬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네. 욕조예요. 욕조고 이제 암실처럼 완벽하게 깜깜하게 될 수 있는 욕조이고 그 욕조 안에 사해의 그 소금물 정도 수준의 굉장히 농도 짙은 소금물 몸이 뜰 수 있게 예 그렇죠 네. 뜨게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스파에서 설치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일종의 이제 잠겨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물 농도가 높으니까 이제 좀 몸은 자연스럽게 떠 있고 이게 일종의 이제 어머니의 자궁 같은 거 효과를 나게끔 하는 그런 방식. 으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상팟이라고 해서 뭐 수마둠이라고도 하고 명상팟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기술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LED 컬러 테라피 기술이 적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플로탱크는 그냥 닫아놓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떠 있는 그러니까 물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정도인데 이 명상팟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 명상이 되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세요라고 해서 명상을 유도해 주는 그런 장치도 있고 그다음에 뇌파를 자극할 수 있는 장치 같은 것들이 이제 사전에 세팅이 돼 있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나는 어떤 걸 할 거야라고 해서 세팅을 해 놓고 나면은 들어가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명상을 할 수 있는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뭐 우울증을 감소하거나 뭐 불안을 감소시키기도 하고 명상팟 같은 경우는 혈압도 좀 낮춘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명상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고 자기 참여 관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여건이 어떻든 간에 내면을 들여다보고 평정심을 갖고자 하는 건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 플로팅 탱크나 이런 것들이 뭐 즉흥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자꾸 의존성을 키우게 되죠.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만 이게 명상이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걸 명상이라고 할 수 있냐. 글쎄, 그건 뭐 단기적인 면에서는 비슷하긴 하나 장기적인 면에서는 명상에 범주해 놓기는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얼른 드네요. 예. 그런데 이게 처음 해보는 분들한테는요, 이게 습관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저도 명상을 이렇게 지도를 해보는데, 그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저는 누워서부터 시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첫째 조건이 뭐냐면 일단 많이 자라예요. 왜냐하면 누워서 할 때 피곤하면 사람이 잠으로 빠지고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뭘 해도 그냥 잡니다. 그래서 일단 충분히 잔 상태에서 누운 뒤에 명상을 시키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버릇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이 아는 연결 통로로 넘어가요. 그쪽으로 넘어가면 뭔가가 된다라는 거를 인지할 때까지만. 그래서 이런 게 그런 도움을 주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단점은, 명상과 아편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편은 지금 선생님, 우리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지는 거고, 명상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러니까 안정성을 가진 또 다른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기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진짜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지금 그, 명상을 실제로 게임화한 경우가 있죠? 명상만 게임화 되겠어요? 실제로 명상을 게임화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예, 저도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현재로는 단순화된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불교도 교리 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 있었는데 여기도 그냥 어떤 가상 공간 속에서 뭘 키우고 이렇게 단조롭게 하는 그러니까는 어항에 물고기 키우는 정도 힐링 게임. 예, 지금 그런 정도인 건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는 방식의 게임 방식을 만들어내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정신을 통제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육체를 통제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정신은 무형적인 거기 때문에 더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독한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독해질 때까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생각하냐면 게임도 그렇고 유튜브 같은 거 어린애들 이렇게 볼 때 보면 집중력 진짜 그렇죠.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걸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아주 어린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서너 살 먹은 애들을 엄마가 이렇게 바쁘다고 이렇게 켜주는 걸 옆에서 이렇게 저가 이제 기차나 이런 거 타고 가면서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누르면서 보는데 그 몰입도는 야, 저거면 진짜 나중에 깨닫겠는데?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게임을 통한 방식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명상을 많이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명상하는 재미?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은 재미거든요. 재밌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명상하는 재미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형성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그 변호사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게 처음에 입구를 어느 입구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좀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명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우죽순처럼 생기는 이 명상, 디지털 명상 앱들 같은 것들이 나중에 어떤 길로 수렴될 수 있게끔 해줄 것이냐.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 박 교수님 그 마이 오아시스라는 명상 게임이 있다면서요? 뭐 아시나요? 지금 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동물 키우는 인터페이스의 게임인데요. 근데 이제 하는 중간 중간에 이제 힘내요, 뭐 너무 체력을 살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마음을 좀 다독여주는 메시지들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건가요? 예, 뭐 버프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개발했고 뭐 100만 명 이상의 다운로드 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류는 계속 있었죠. 다마고치부터 시작을 해서. 다마고치. 추억이 옛날에. 예. 연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렇네요. 명상 게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린세스 메이커 뭐 이런 식의 저기 해서 계속 이렇게 뭔가 집중하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 이제 어디로 이끌어 주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비타임이라는 모바일 명상 스튜디오가 화제가 됐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몇 년 전에 그 뉴욕 도심에 명상 버스가 운행을 했었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 가까운 데 있는 직장인들이 와서 뭐 점심시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명상을 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아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버스 안을 그냥 그런 분위기로 개조를 해가지고 찾아가는 명상센터 뭐 이런 개념인데 찾아가는 시민선방이 아니라 이동하는 선방? 예. 요거는 앞에 저희가 얘기한 디지털 명상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거하고 일종의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런 거는 참 우리나라 불교계에서도 좀 참고하면 어떨까. 그냥 명상 선방이 여기 있으니까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참고가 될 만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디지털 명상 시대에서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니 해도 최고의 명상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인데 한마디로 우리 불교가 명상의 종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명상은 글쎄 거의 뭐 우리 불교하고 관계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교가 좀 뒤처지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 불교가 이런 현상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불교가 뒤처졌다는 생각은 좀 안 드는 게 디지털 명상은 어차피 지금 제로베이스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뒤처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교계에 관심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관심들을 실제 이제 프로그램화하고 뭐 혹은 이제 뭐
산업화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준비가 지금 우리한테 되어 있는가 혹은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 문제는 좀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만들긴 만들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월정사에서 명상마을이 개원을 했고 내년에는 이제 봉암사에서 세계 명상마을이 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대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을 채우지 못하면 그건 상당히 위험해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불교라고 하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체계성을 갖출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의 수치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어떻게 하다가 네가 그걸 보여줘봐라고 하는 거는 현대인한테 너무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사실 남방불교 수행이나 티베트 수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계종 안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거는 고려 말에 보면 나홍 스님 같은 경우는 그거를 계량화, 그러니까 단계화 시키려고 했었던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승과를 봐야 되는데 승과 상황에서 뭔가를 그게 이제 그쵸, 등급을 매기셔야 되니까 나름의 그런 필연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공부선이라고 그 당시에 그 양반이 주재하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에 했었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꼭 선이라고 해서 한 방에 아니면 도노 이런 식으로만 갈 게 아니고 뭔가 수치를 좀 더 만들고 틀을 잡아야지 그 사람에게 설득력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현대사회에서 과연,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에게 현대인이 도시에 있다가 뭐 이런 명상마을 같은데 잠깐씩 들어와서 뭐 며칠씩 있으면서 그런 단계적이 아니면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점수의 방식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접근법은. 어떤 방식이든지 설득을 할 수 있는 방식, 그다음에 그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을 제시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게 지금 시대상으로 봤을 때는 명상마을, 대규모 명상마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아주 대단한 영웅이 한 명 있어서 이끌고 가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프롬빌리지 같이 틱나탄 스님이 계셔. 근데 그게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결국은 승부를 낼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 부분에서 여러 사람들이 머리를 맞댄 분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스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사실 10대 후반에 이제 불교에 입문을 해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40년째 여기 불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다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마인드풀니스 명상, 사티 명상을 위주로 하지만 이전엔 간화선을 한 20년 했는데요. 뭐 다른 건 떠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우리 불교계에서 한국 불교계에서 명상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선이나 참선보다도 화두선보다도 그게 아마 서양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명상 추세에 약간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제 센터도 만들고 그런 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하여튼 그동안 우리가 좀 게을리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모듈화해서 전파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죠. 지금 서양에서 들어오는 마음 챙김 명상, 앱화되어 있는 명상들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분석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배우기 싫어도 좀 차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센터를 운영을 하지만은 과연 어떤 콘텐츠를 거기다 채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사실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그 현실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 안방 수행법들이 막 소개될 때 우리 한국 불교에서 제3수행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계를 한 데는 전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거기는 쉽고 또 계량화도 되고 이렇게 뭐 프로그램화 되고 이렇게 되는데 간화선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걸 개방해 버렸을 경우에 분명히 이제 그쪽 사람들의 대중들의 금기는 지운 쪽으로 또 이렇게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진도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을 선택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려한 대로 그런 현상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뭐 그 일부 뭐 봉화각화사 이런 데는 이제 가나선으로 이렇게 대중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신도들한테도 가나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계속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하여튼 좋아하고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아까 모듈 한다든지 뭐 그 앱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엄청난 효과성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하면 저는 그 불가능한 거는 아닐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전통 아까 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증된 정말 4단계까지 검증된 이런 검증된 방법인데 이런 거 팽개치고 뭐 남의 것 혹은 뭐 새로 들어온 것 유행한다 해서 따라가고 이거는 좀 저는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가면 이제 불교는 사실은 이제 불교 핵심이 이제 수행인데 그렇죠. 이거 이제 못하면 이제 불교는 그야말로 엄청난 위기로 이제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선불교가 친절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컨셉인데요. 그렇죠. 그게 또 장점이 친절하게 만들지 않으면 지금은 그렇죠. 잘못하면 예. 너무 벼랑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일반 선원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뭐 대중들을 위한 거라도 지금까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뭐 결제를 한다는 식으로 조금 길게 했다면 지금은 며칠씩이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방식까지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거는 설득력이 너무 좀 현실과 유리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유리되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지지자가 없는데 그렇죠. 무슨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제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일관되는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2013년도에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불자 중에서 70%가 실천을 하는 수행법이나 기도법이 없다는 거예요. 명상의 종가라면서요. 그러니까 좀 그 70%가 없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30%는 이제 수행이나 기도를 하신다는 건데 더 놀라운 거는 그 30% 수행법이나 기도법이 있다고 하는 30% 중에서도 대부분이 연불이 21%, 호흡명상도 21%가 줄이고 가나선 수행을 하는 불자는 4%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니까 야 30%에 4%니까 10 어떻게 되나요 이게? 네. 아니 이거는 그냥 전체 4%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20명 중에 한 명꼴이 안 된다는 건데. 25명 중에 한 명. 예. 네, 그렇죠. 25명 중에 한 명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수행을 하라고 하는 수행 위주의 가르침인데 결국 무슨 책을 읽거나 경전을 읽거나 이런 데서 멈추고 만다는 건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 속된 말로 가다가만은 이제 불자가 되는 거 맞는 건데 그래서 이게 종단 차원의 수행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하지 못하면 이게 결국 주도권을 결국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류의 것들에 뺏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게 너무 엘리트주의고 그게 가르치는 분들의 잘못은 아닐 것 같고 또 이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문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 얘기가 되니까 특히 새로 이게 불교에 입문하는 젊은이들한테 참 다가가기가 어렵죠. 특히 그건 젊은 선생님들께서 특히 좀 고민을 하셔서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네. 가나선은 송나라 때 사실 선법이고요. 네. 송나라 때서는 사실 이게 좀 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선불교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래서 이런 정도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신유학에 밀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때 선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요즘 젊은 애들이 다른가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참선하는 게 선이 아닙니다. 당나라 때 선은. 앉아서 하는 거는 그 마조 스님 때 얘기가 나오죠. 그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그 마경대 남학에서 마경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제
예, 마조 스님이 원래 정종사 무상 스님이 신라 무상 스님 제자였다가 당신 은사는 무상 스님이죠. 그리고 남아 회양 스님 밑으로 와서 이제 참선을 하고 있죠. 저는 그 대목을 어렸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회양 스님이 기와장을 갖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쓱쓱쓱쓱 이제 소리가 나죠. 보도블록 같은 게 중국절에 깔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와장을 가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어서 나와서 보니까 기와장을 갈고 있는 거예요. 당신 선생이. 그러니까 뭐 하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조 스님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세상에 기와장을 만들고 진료 자체가 잘못됐는데 이게 무슨 알루미늄 배트를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회양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앉아서 참선한다고 부처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행동주의이고 그다음에 화두를 참고하는 게 아니고 화두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당나라 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앉아서 뭘 화두만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벌써 죽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나라식의 활발발한 정신으로만 갈 수 있으면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고 미학적인 게 이 당나라 선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 이렇게 사고방식이나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일종의 당나라 선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내면 좋은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버전은 송나라식의 가나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이미 신유학한테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유학도 아니고 더 첨단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상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는 선이라고 하는 게 본래 당신들이 발생했었던 당나라식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때가 선의 황금기거든요. 그래서 그 황금기로 돌아가서 현대 문제하고 다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아까 여기 조사하고 관련해서도 이제 좀 이제 이게 제가 볼 자들의 신행의 문제인데 이게 그 저도 이런 조사 말고 이제 그 신행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우리 제가 볼 자들이 그동안 좀 기복적인 성격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중심이고 스스로 공부를 한다든지 스스로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신행 문화가 사실은 좀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절에 한평생 다닌 분들한테 삼보비는 뭐냐 모른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보를 써봐라 이렇게 못 쓴다 쓰지는 못하더라도 설명해봐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 제가 불자들의 신행이 좀 공부를 하고 스스로 수행을 하고 이런 훈련이 좀 저는 안 됐었는데 근데 저는 이 지금 수요 특히 젊은 층들 뭐 신도 일반인들이 이런 수요가 명상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거는 이건 이제 찾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불교가 이런 수요에 잘 이렇게 다시 결합을 한다면 명상 이 붐이 이제 불교에 도움이 분명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저는 있다. 그래서 신행의 이제 관행도 좀 바뀌고 이제 불교가 좀 살아있는 불교로 좀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네.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이제 명상하고 다 마찬가지 공통된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저번에 탈종교와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젊은 층의 불자 인구가 현저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종교에 관심 없는 젊은 층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그나마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젊은 불자들은 정말 적은 숫자인데 과연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에게 불교적인 명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불교를 빼놓고 명상으로 가기에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상당히 풀기 어려운 딜레마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오늘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무리 겸 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이 디지털 명상일지언정 명상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은 성향이 그래도 불교에 가깝다고 봐도 뭐 틀림이 없겠죠. 그죠? 그건 신을 믿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네.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 등장 배경부터 명상과 행복 추구였었고 부처님도 내나 그거였었고 그다음에 해능 스님이 선을 일으키고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도 명상과 행복 추구거든요. 결국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현대 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거냐. 그리고 저는 불교를 굳이 안 내서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명상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우리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밀고 가면 서구에서 달라이라마나 이런 티베트 불교 쪽에서 한 게 뭐냐면 꼭 그걸 종교로서 서로 충돌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가톨릭인데 그냥 불교 명상, 티베트 수행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식으로다가 덧붙여가면 어떻게 보면 종교를 초월해서 또 넓은 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디지털 명상으로 대표되는 이런 추세가 우리 한국 불교의 일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현상들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잘 포착을 해서 한국 불교가 한 단계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